12등 안에 들어서 내일 본선에 가면 사랑을 아내와 막걸리 한 잔 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멋진 남편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참가번호 8번 전종업님 무대 위로 올라올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예 우리 전종업님 네네네 공도 네 여기서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잘 몰라서 30분 정도 네. 그럼 아 오늘 노래를 우리 김현님의 고창 아, 그 제가 MR을 가져왔는데 또 바꿨어? 전에 아니 그 MR에 뜬다고 해서 안 가져왔는데 네. 회복이 되어서 네. MR을 해서 그럼 네. 다시 안성훈님의 네. 그대 내 친구여로 하시는 겁니까? 네. 아 그럼 자 혹시 이 해마다 혹시 포도축제에 오셨었어요? 아니 올해 처음 오신 거야? 올해 처음 왔습니다. 포도를 시식하러 오신 거예요? 사서 오신 거예요? 오늘 축제 노래자랑 참가로 오신 거예요? 노래사랑 참가 안 왔어요. 포도는 안 샀고? 아 포도는 노래사랑 참가 끝나고 결과에 상관없이 사실 거죠? 예예 예. 네 지킬 거죠? 네 아니 그냥 여기 써져있길래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우리 전종원님 내일 12팀 안에 혹시 들어가실 것 같아요? 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1등을 한다 그럼 그 기분을 누구에게 전달하실 겁니까? 아 1등은 못할 것 같은데요. 뭐 2등? 네. 어 2등 해도 아 예 그것도 전달 못할 것 같고요. 뭐. 그냥 10등 안에 나눌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참가번호 8번 우리 전종원님의 안성훈의 그대 내 친구요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내 삶이 때론 노래가 되고 때론 서글픈 사랑이 되어 황금빛 노을 붉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소 내 친구여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랑 그대 내 친구여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모시겠습니다. 참가번호 9번 배동권님 무대 위로 올라가세요.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대 중앙에 서시면 될 것 같...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배동근님 보니까 배철수님의 외로울 술잔. 자, 혹시 이 노래를 오늘 경연대회에 선택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앞에 보시고 마이크로 말씀하시면 돼요. 노래가 좋아가지고. 네. 평소에 그럼 많이 부르시는 하려고 해? 어제 처음 불렀어요. 근데 평소에 많이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좋아하시고 부르기 시작한 건 어제 처음 부르셨다. 근데 오늘 노래자랑에 참가를 하신 거예요? 어제 처음 불렀는데 저도 100번 이상 부르셔야지 노래가 마스터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우리 배동근님 여기 행사장에 함께 오신 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작년에 여기 오셨나요? 작년에 오셨어요. 예, 작년에 누구랑 오셨고? 네, 자, 진짜로. 아, 그럼 만약에 내일 12명 안에 든다면 혹시 사모님도 내일 오시면 오시겠다? 네, 지금 어디 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대답을 하고 뭐 대답을 안 되니까. 네. 그럼 참가 번호 9번 우리 배동건님의 외로운 술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바라면서 자 이제 참가 번호 10번입니다 우리 민형기님 무대 위로 올라올 때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말씀하는 건데 부인이세요? 18분이시잖아. 남매? 남매? 아, 원래 성격이 좋으신 거죠? 네. 자 우리 민형기님 장민호 씨의 남자는 말합니다 노래를 선정하셨어요. 만약에 오늘 합격을 해서 내일 본선으로 12팀 중에 한번 올라가신다면 이 노래를 부르실 건데 혹시 남자는 말합니다. 어떻게 남자에 대한 어떤 뭐 자부심이 있으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노래를 선택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특별히 이 노래를 즐겨 부르시니까 가족분리에서 동기가 희망을 보이면서 할아버지로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가족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여기 지금 가족 또는 손자, 손녀가 와 계시나요? 네, 이거 진짜 아, 예. 그 참, 앞에서 흔들흔들 남이라 그러는데 왜 분이 가족처럼 보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네, 남편으로서 또는 할아버지로서
남자의 멋진 삶을 살아왔다라는 걸 우리 손자 손녀 앞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요. 혹시나 바람이 있다면 만약에 내일 오늘 잘하셔서 12등 안에 결선에 올라가신다면 몇 등? 희망하시는 등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12등 되겠습니다. 일단 솔직히 말해서 12등 안에 든다 해도 결선에 올라간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도전. 남편으로서 우리 할아버지로서 우리 가족들에게 멋지게 하신 것 같은데요. 자, 가족에게 사랑한다 한번 희망의 메시지 한번 하고 시작 한번 해볼게요. 우리 경진 레이저 가족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할아버지의 또는 남편의 멋진 도전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남다른 말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감사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멋진 도전. 네, 가족에게 여러분 박수. 서로 어디 가셨니? 갈 수가 없네. 빠르셔. 자, 이제 다음 분을 모시기에 앞서 다음 분은 참가하시는 분이 아니고 찬조로 축하 무대를 하실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베개를 한 번 더 선물을 하고 초대 공연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가위바위보를 들 건데 선물 위에서 가위바위보 하면 되고요. 저랑 똑같은 거를 끝까지 남는 분에게 선물 드릴게요. 이기고 지고는 내리세요. 저랑 똑같은 거를 끝까지 하시는 분. 건강 100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우리 강다의 까르미 기능성 메모리 폼, 누우면 그대로 잠드시고 피로가 풀린다는 저만의 생각이에요. 좋은 배경, 기능성 배경, 좋은 거야. 협찬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집에서 쓰고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너무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꼭 해고 받아가세요. 자, 선물 위로 저랑 똑같은 거 내시는 분만 계속 가는 거고 나머지는 내리셔야 돼요. 자, 기회는 한 번씩 밖에 없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 주먹. 가위보 내리세요. 주먹만 드세요. 자, 가위바위 가위. 늦게 내면 안 돼요. 가위바위보. 자, 이제 랜덤으로 빨리 가겠어요. 가위바위 가위. 가위바위 주먹. 아, 제가 말하니까 그때서야 적는구나. 빨리 갈게요. 말 안 하고 가위바위 주먹 빼고 다 내리세요. 알고 있어요 형. 이빨 다 어디 가셨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가위바위보만 하면 돼요. 가위바위. 자, 보조기 빼고 다 내리세요. 가위바위. 가위 빼고 다 내리세요. 가위바위 주먹 빼고 다 내리세요. 가위바위 보조기 빼고 다 내리세요. 가위바위. 가위바위. 안 되겠다. 저보다 한 발씩 계속 늦게 나가. 자, 빨리 할게. 가위바위. 가위 빼고 다 내리세요. 가위바위. 자, 일어서. 지금 보조기 쓰신 분들 일어서. 안 보여, 잘. 자, 빨리 가위바위. 보조기만 하신 분 일어서. 가위바위. 가위바위. 뭐, 쭉쭉 준비해줘. 내리세요. 주먹만 들고. 가위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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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 왜 계속 들고 그래? 자, 보다가 헷갈렸어. 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일곱, 여덟 분, 아홉 분. 자, 가위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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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자, 이제 가위바위보. 지금 현재 들고 계신 분, 저 가위바위보에서 무조건 이기는 사람이 가겠습니다. 저한테 이기는 분만 가는 거예요. 가위바위. 가위 다 내려. 주먹만 들고 나머지 내리세요. 앉으세요. 주먹만 빼고 다 앉으시라고. 이 친구, 저 선생님 내리세요. 가위이기 때문에.
주먹 다섯 분 일어서세요. 친구 일어서. 자 가위바위보 일어서세요 선생님. 자 빨리 할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다섯 분 가위바위보 준비. 다섯 분 가위바위보 다섯 명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주먹 앉으세요. 보자기 세 명. 자 준비. 가위바위보. 선생님 빨리 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늦게 되면 이제 탈락입니다. 선생님 계속 제가 봐드렸어요. 자, 아니 저 선생님은 안 했어. 가위바위보. 앉으세요. 계속 변하면 안 돼. 자 친구랑 이제 저기 계신 우리 할아버님과 하면 돼. 가위바위보 이기면 돼. 자 준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선생님은 보만 내고 있었어. 그러니까 친구한테 양보한 거야. 선생님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선물은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금 못 받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대를 또 준비하신 것 같아요. 아까 포도원 박스를 받으셨던 분 같아요. 정말 늘 열심히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정열 안성시위 의장님의 초대 공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노래를 내러 나왔는데 자막이 없대요. 아 이것은 큰일 났어. 우리 면장님 나오셨어. 정말 큰일 났어. 우리 양풍선 면장님 나오시고 우리 노정주 아까 우리 저 소개 오셨는데 어디 가셨어? 아니 노는 김에 같이 놀 수 있는 노정주 우리 공개 좀 해. 자 김정환 청 회장님 나오셔. 아 오늘 그저 저기 저 나와가지고 가져가서 근데 이거는 그런 건데 제가 이 가사가 이 저 네 그러니까 그냥 치셔. 저희도 요거 요거 아 핸드폰을 보시고 예 아 아니 제가 역시 예 의장님 MZ 세대의 다우십니다. 네 밀레니엄 제너레이션. 예 제가 저 여기 대단하세요. 포도 축제가 네 성황이 잘 또 내일까지 마무리가 되고 우리 안동맞춤 포도축제가 전국의 축제가 되도록 의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